GM대우, 다문화가 정밀한 설맞이, 행사 마련. GM대우 차의 복지법인인 GM대우 한마음재단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한마음재단은 베트남 신북 고향 방문 행사를 시작으로 독거노인 위안잔치, 보육원 아이들과의 나들이를 마련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설을 보낸다. GM대우차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베트남 주부들이 낯선 이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20일부터 총 11박 12일간의 여행 기간 동안 서울과 베트남, 하노이 관광, GM대우 부평공장 투어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으며 참가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설날 파티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마음재단은 설날을 맞아 인천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우와 함께한 인문속놀이 한마당을 마련,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우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민속놀이 한마당은 제기차기, 씨름, 윷놀이, 줄다리기, 노래자랑 등으로 구성되며 영매치기, 여치기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될 계획이다. GM대우차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마음재단은 매년 보육원 아이들과 독거노인을 위해 설맞이 위안 잔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양호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해오고 있다.